떡떡떡 귀순하러 왔습니다. 남한 최전방 군대 생활반 앞에 북한 군인이 와서 말하고 있다. 헐, 이렇게 남북 군사 분계선 경계가 허술할 수가. 아 무서워. 이게 처음이 아니라규? 군 간부들은 합참의장에게 요거 숨기려고 허위 보고하고 완전 망신당했다. 군기가 빠졌다. 그래서 모셨다. 사회기관 단체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총을 쏘면서 내려왔다는 2008년 귀순한 북한군 중위 출신 탈북자 이철호 씨를 만나 남한의 안보 실태와 허술한 군 기강을 새도남마 해보자. 최근 북한 병사의 노크 귀순으로 우리 최전방 철책설의 허술한 실태가 속속히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에 잇따른 허위 보고로 인해서 군 보고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도 밝혀졌습니다. 더 황당한 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4년 전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철책선을 넘어서 귀순한 북한군 장교가 나타나서 네, 호출 귀순 했고 내가 호출했다. 그리고 귀순 당시에 철책선에서 권총 7발사도 남한군이 몰랐다. 네, 지금이나 4년 전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네, 이렇게 하신 분 오늘 직접 모시겠습니다. 네. 임태훈 또 군인권센터장, 소장님 함께 했고요. 이철호 호출 귀순 당사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에 한번 나오셔가지고요. 네,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나누다가 이야기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자, 그때 북한군 장교 중위였다고 하셨죠? 네. 예. 뭐 여기서 어디 소속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네. 예. 네. 2군단 15사단 네. 민경대대 네. 예, 3중대가 저기 해성시 장풍군에 있습니다. 대덕산이라고. 네. 예, 거기 3중대 중대장. 예, 3중대 보이즈던 네. 거기 보이즈던 중위 2초로 되는데 이게 한국으로 계급을 따지면 뭐 기무사도 네. 아니고 좀 예. 보안사 보안사령부 정도 보안사령부 예, 예. 보안사 소속이었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철책선 근처에서 근무하는 보안사. 네. 예. 아. 그쪽에서 근무를 보안사 그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군인 네. 감시하고. 네.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을 감시하는. 네. 아 거기서 문제가 뭐 있나. 네. 감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넘어오셨네요. 왜 넘어오셨습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제가 예, 제가 태어날 환경부터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1980년대 예, 태어나가지고 제가 9살 때부터 89년도 때부터 이거 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거기 군대. 9살부터 죽을 먹었습니다. 예, 89년도에 그때 북한이 아마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벌써 죽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해서 9살 때 죽을 먹으며 산에 올라가서 이거 나무를 이렇게 베가지고 네. 어깨다 메고 내려오고 네. 이렇게 하면서 힘겨운 이거 고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군 그렇게 잘하고 하다 나니까 군대 나갈 나이가 됐는데요. 그 학교를 네. 졸업하고 됐는데 그때 키가 148에 무게 38kg 돼야 군대를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북한에서 군대에 나가는 건 이거 의무제도 있지만 또 먹을 거를 없으니까 네. 그 군대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삼촌이 야, 너는 집이 백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힘이 없으니까 전년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해놨으니까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지 말라. 그럼 아마 될 거다. 이래서, 일단은 알겠다 그러고 시체검사를 네. 그 전에 해야 되니까 시체검사 했는데, 무게가 모자라는 겁니다. 35kg 됐습니다. 아, 그때. 35kg. 예. 38kg가 돼야 되는데. 예, 3kg가 예.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체검사서 불합격 되는 불합격은 아닌데 최종 검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3kg를
중량을 올라야 이거 군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그러니까 군대를 서로 가려고 하는군요. 네. 거기서 밥을 주니까. 네, 밥을 주고 첫째는 밥을 주고 둘째는 음모제. 또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사회에서 발전이 없습니다. 아. 네, 다 이거 간부 예 간부 사회에서 10년 동안 복무하. 예, 제 12년 동안. 12년. 네. 네. 했는데 그때 97년도에 군대를 가는데 그때 참 아 그때 89년도 때부터 죽을 먹기 시작해서 악화된 그 사회생활이 그때 가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막 500명 사는 마을에서 한 하루에 한 20명씩 막 이렇게 사망돼서 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96년도 97년도 최악이 됐습니다. 굶어서요? 예, 많은 사람들 진짜 익사됐습니다 그때. 네. 근데 우리 집도 한국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군대 나갈 때 이렇게 도중 싸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뭐 군대 갈 때 도중 싸요? 그게 무슨 예, 말이에요? 식사, 군대 그러니까 갈 때 이거 밥을 싸. 밥을 자기가 예. 가져가야 되는 걸요. 아, 군대에서요? 예. 군대 갈 때. 군대 갈 때 밥을 싸가지고 간다고요? 네, 싸가지고. 어, 절대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북한은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일단은 중량을 불러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어디서 쌀을 5kg 꺼왔습니다. 그래서 네. 5kg 꺼오고 가을에 50kg 주기로 하고 옛날 아, 때죠. 10배. 예, 10배. 여기로 네. 말하면 막 돈을 빌리고 이렇게 고리 이자도 예, 심하네요. 이자, 네.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나를 군대를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되고 도중 싸도 싸줘야 되고 그래서 그때 그 5kg를 가서 온 걸 한 3kg를 그냥 밥을 해주고 막 이래서 하여튼 일주일 되니까 무게가 3kg 맞춰졌습니다. 아, 예. 일주일 돼서. 예, 딱 군대 가는 중량을 딱 맞춘 거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그러면 쟤 하나 살리니까 또 어머니가 또 좋은 거 아니까 아들을 죽지 않으니까 그때 네.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때 네. 막 이렇게 길 다니면 죽은 시체를 막 넘어 다닐 때인데 막 그때입니다. 예. 그때는 제가 살게 됐을 거 어머니 얼마 줬습니까? 쌀 5kg, 가을에 50kg 주기로 해도 아들 하나 살렸다는 게 그 네. 마음이 엄마가. 어머니가 막 울더라고. 저녁에 시체검사 합격받고, 야, 초라야, 넌 살렸다. 아. 저도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 아, 군대 가게 되는 게 사는 거였군요. 네, 사는 게 됐다. 네. 근데 저는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그 5kg 내놓고 집에 식량이 없었어요. 네. 그때 동생, 여동생이 그때 7살 됐고. 네. 그래서 엄마, 아빠 있고, 형은 그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야, 되게 거기. 밥을 해주는데 그 2kg를 도중 식사를 해준 거예요. 그럼 몇 살에 군대 간 겁니까? 17살에 갔어요. 17살에 네.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도중 식사를 거기서 사줬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2kg를 해줬는데 그걸 이렇게 받을 때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아, 그거 네. 쌀 가지고 이제 군대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군대도 쌀이 없다는 얘기네요, 군인들도. 그때까지 아마 도중 식사를 원래 허송하는 군관한테 네. 이렇게 돈을 뭐 쌀을 준답니다. 그 데려올 때 이만큼 밥을 헤매게라. 아. 이렇게 주는데 호성군관들이 그거를 팔아서 담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해서 아. 저들끼리 먹는 거죠. 그 쌀. 아, 호송하는 예, 군관들. 어, 군인 예, 장교 데리고 가는 예. 이동시키는 예. 그런 군관이 그 쌀을 다 먹는군요. 예, 예. 그 쌀을 팔아서 아마 담배, 술 이런 걸로 네. 예, 사는 거. 엉망이네요. 네. 예. 그래서 그때 그 도중 쌀을 이렇게 싸주는 거 받았는데 진짜 막 아 그때 막 눈물이 났습니까? 예, 막 눈물 난데 동생을 보니까 도안구에 식량이 없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하고 동생 이거는 죽는지 사는지 이제부터는 못 봅니다. 예, 못 본데 엄마가 기차가 이렇게 떠나는데 손을 못 넣더라고. 이렇게 막 가는데 그러다 어머니 엎어졌어요 그때. 막. 넘어졌습니까? 예, 어머니 이렇게 자빠졌는데 아버지는 동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고 있고 엄마는 막 달려다 이렇게 할 자빠졌어. 근데 저 창문을 머리를 막 내밀고 엄마 엄마 했는데 멀어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병 훈련소 여기 들어왔거든요. 신병 훈련소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일주일을 못 잤습니다. 밤에 잠이 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부모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쌀을 이제 더 줄 데가 없었습니다. 저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 집을 살리나 이제는 없다 이제는 생각에. 그 며칠 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계속 듣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훈련소에서 네. 그 쌀만 생각하신 거군요. 이제 엄마 네. 아빠 다 굶어 죽는구나 네. 동생까지 나 군대 하나 보내려고. 예. 네. 네. 그래서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신 겁니까? 훈련을 받고. 저는 그래 군대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네. 저희는
아, 여기 한국도 아마 군인들이 아마 어떤 자세로 갈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느 정도 키워졌으면 일어나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그래 자 막 악차게 막 한 거죠. 키가 네. 네, 키가 원래 그 이 장교까지 되려면 키가 168 이상 돼야 됩니다. 아, 장교가 되려면 168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 보이 그런 보이지도원 되려면 네. 그 키를 보고 네. 제가 160 정확한 키가 168입니까? 2입니다. 아, 예. 162. 6cm가 모자라면 아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네. 한국도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키. 네. 근데 저거 갔어요. 할 때. 네. 대학 가서 그만큼 제가 아, 좀, 아, 네.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대학을 간 겁니다. 아니, 군대에서. 군대에서 대학을 간 겁니다. 군대에서 보위 대학을 그 간 겁니다. 아. 가서 그 계급장 장교 소위 계급장. 아, 맨 처음엔 사병에서 시작했고. 예, 사병에서 쭉 시작돼서 거기까지 간 거. 예. 예, 10년 만에. 네. 그때 표를 받고 기쁜 김에 집에 가 봤는데 집에서 되게 충격을 받은 거죠. 네. 아. 제가 신비 본인의 집 예. 엄마 아빠 집에 예. 예. 집에 가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연락을 예. 못 받은 겁니까? 그때는 집에 휴가를 잠깐 갔다가 아버지를 돌아간 걸 그때 한 보름인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까지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서 네, 아, 오케이. 네. 네. 그래서 근데 집에를 갔는데 이렇게 봤어요. 그때 제가 집에를 갈 때 쌀 60kg를 쟀습니다. 제가 60kg를 아. 지금 예 기름 5리터, 네. 비누 100장 네. 해서 아예 물건 어마어마한 물건 내 제가 혼자 갔어요. 네. 혼자를 그렇게 지고 혼자 다 들고 예 딱 들고 집에 들어가 한 40리를 걸어야 됩니다. 네. 그거 집에 또 버스가 그게 안 다니는 네. 길이라 산골 그래서 들고 집에까지 딱 엄청 좀, 기분 좋게 예 기분 네. 무겁지 않더라고 60kg 뭐 가뿐합니다. 네. 종이 한 장입니다. 네. 예, 딱 메고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라 불러야 되겠는데 네. 들어갈 때 한참 울었어요. 이거 야 집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가라앉고 예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대문에서 한참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엄마를 부르지 못하고 아 들어가서 하여튼 뭐 하는가 보자 이렇게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봤는데 동생이 아궁에다 불을 이렇게 지피더라. 불을 지피고 엄마는 안 보이는지 그냥 뚜껑에다가 이렇게 가만 서태다가 이렇게 뭐를 젓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젓는데 다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보니까 고구마 이렇게 꺼낼 때 들어갔어. 꺼낼 때 이렇게 네. 딱 들어가면 고구마 줄거리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버무린 걸로 해가지고 해다 고구마 다수화를 이렇게 쪄가지고 그 지금 저녁 식사라고 이렇게 밥상도 안 패고 그냥 집에 근데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집이라는 게 바닥 이거 장판도 못 깔아가지고 콘크리트 바닥 네. 예 그런 데다가 이불 다 쬐개진 거 진짜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방송에서 무슨 제가 인정해 달라는 건 진실로 이렇게 말씀드린 현실적인 거고 네 다 압니다. 예 그걸 이렇게 딱 했는데 엄마하고 내 불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 예 불렀더니 엄마가 잘 안 보여서 누구야 초록구나 목소리는 딱 네. 기억하더 야 우리 둘째 봤구나 해서 엄마가 거기서 막 붙들고 오는 거 근데 동생이가 이게 한 팔을 못 쓰더라고요. 학교도 퇴학당하고 이 북한에서 학교 퇴학이 없어요. 네. 근데 엄마가 아마 눈을 못 보고 먹을 게 없고 하니까 동생이 이거 겨울에 야, 이렇게 네. 풀숲에 들어가서 이렇게 풀을 이렇게 뜯는 거 봐요. 풀을 막 이렇게 뜯다가 그런 거죠. 손을 안 써. 네. 근데 한국으로 말하면 그때 나이가 17살인데 학교 다닐 나이 아닙니까? 네. 근데 풀 뜯다가 이거 얼었다고 해서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거 보고 그래 동생을 한참 안 왔는데 동생이 오빠 왜 이제 왔나 왜 이제 왔는가 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나 했어. 난 다른 소리 안 하고 엄마 그게 10년 만에 간 네. 거죠. 들어가서 어머니 아빠 아니 어머니와 동생 뭐 일단 있으라고 그러고
쌀을 갖다 제 밥을 했어요. 내려가서 밥하고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반찬을 다시 꺼내서 벗고 이렇게 해서 네. 밥상을 다시 차렸어. 다시 차리고 어머님 밥 좀 드셔야 할까? 식사를 못 하더라. 한참을 거기서 제가 거기서 북한에서 보이지돈이면 아마 이거 남한 주민들은 100% 인정합니다. 군 보이지돈이면 엘리트다. 최고 엘리트. 예, 최고 엘리트. 왜 넘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아마 TV를 보시는 분들은 왜 넘어왔나 왜 넘어왔나. 사람이 500명, 거기 마을 500명인데 500명짜리 마을에서 제일 못 사는 그 집이 우리 집이라 그러면 사람 돌아 안 버리겠습니까 거기서? 네. 집에 가족이 망했는데. 그래 제가 다음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리 당비서라는 놈을 찾아갔어요. 그 놈 찾아가서 네. 한마디 했어요. 나는 보이지도니 그때 그 사람 어려워서 말도 못하더라. 자, 너네는 두 아들을 전년을 이렇게 내보내놓고 우리 가족 이렇게 만드니 개새끼야. 내가 막 거기서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새끼들 내 사람인가 본데 이 새끼야 너 17살에 너 우리 집 짓고 또 살짝 봐주면한테 그렇게 쌀을 못해줘도 지붕을 그렇게 이렇게 내려앉은 거 그것을 비도 안 오게 그렇게 못해주나 야 이 새끼야 내가 술 한 병 부으려고 가족 같은 거 땅바닥에다 깼어 내가 이렇게 깨고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북한이 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산다 이 개새끼야 내 그렇게 왔어 왔더니 다음날에 아 사람들 우르르 보낸 거예요 아 바빠가지고 집수리 시키고 뭐 다 보수한다고 가라 그랬어요. 내가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저도 또 사병들 데리고 있었으니까 사병들 부모들이 많이 또 도와주셨어요. 돈 네. 어마어마하게 돈 대고. 장교니까 예, 보위부에. 자기 아들 봐달라 이래서 네. 많이 도와줘서 그 돈으로 이렇게 집도 이렇게 좀 수리하고 했는데 아 그렇게 가시 앉아도 그렇게서 부대를 이렇게 복귀했습니다. 복귀했는데. 그 보이지돈이 그렇게 하고 부대를 복귀했는데 보이지돈이라는 직무 자체가 이거 애매한 군인들을 잡아 죽이는 진짜 그런 사상이 네. 조금 잘못된 군인들 잡아내는 네. 거군요. 한국으로 아, 멋있다. 한국이 잘 산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 말 나오면 내가 용 돼요. 아, 그 사람 잡아내면 네, 잡아내면 내가 용이면 저리 여기로 말하면 기무사령부가 아니고 뭐 검찰 네. 아마 국정원이나 예, 뭐 이런데 거기 저리 수카도 이렇게 되는 거면 올라갑니다. 예. 네 그런 예. 사람만 잡아내요. 예, 잡아내는데 제가 한 명을 인계 받으면서 보이지돈을 넘겨받으면서 그 자리 넘겨받으면서 한 명을 넘겨받았어요. 잡았어요. 예 그런 말까지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더 파고들면 된다. 해서. 그 말까지 나오기를 한 달 동안을 침투시켰어요. 정보원 세 명을 스파이 세 명을 붙였어요. 아이고, 밤낮으로 밤. 그 친구한테. 예. 우단에서 계속 보고해야 되고 여기로 말하면 보위사령부와 기무사령부하고 네. 일 개인하고 연결되는 거죠 전화 통화가 네. 오늘 어떻게 지금 몇 분 어디로 움직인다 몇 분 야, 그 사람 죽겠더라고요 거기 막 이래 마지막에 잡아갔는데 남한으로 넘어가는 사람 아니고 발언을 잘못했다 이 사람 마지막 그랬더라고 군인 그 다행인 거죠 거기 그렇게 되면 가족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고 또 이렇게 잡으라 아... 제가 마지막에 중대 보이지돈 있는 데서 총을 이렇게 꺼내지 못하고 꺼내면 안 됩니다 막 사보고 못했다고 부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총을 잡았어요 이렇게 딱 잡고 꺼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근성 주머니에서 꺼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잡고 나 보이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없는 자료인데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 문서함을 내리깠습니다. 이거 문서함 네. 있는 거 아, 내리치고 못하겠다 해서 이틀 동안에 사업보고 안 했습니다. 네. 보고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장교가 그 사업 잘하는 장교인데 왜 중대 보이지돈이 다 이루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됐나.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누워있을 때 아, 이게 험악한 나라구나 이 나라가. 이 가족 하나 다 죽이고 생사람 잡는 이따위 보이지돈 이런 거나 같은 게 애매한 군인들 잡아 죽이고 해서 제가 2007년도 12월 달에 집에 갔다가 아니 저 10월 말경에 갔다가 12월 달에 기순할 우사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고 네.
그렇게 돼서 기순을 예, 그때 그래서 기순 기순하고 나서 엄마 아버님 뭐 이쪽 다 그 다음에 이제 동생까지 숙청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건 네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이 숙청입니다. 100% 제가 보이지도 않아서 아는데 아 네 그건 숙청 저는 뭐 확인 안 해도 예 확인 안 해도 아마 알 건데 그렇게 하, 네. 하는 거죠 관례 아, 보이지도 않니 김정일을 옆에서 이렇게 총독을 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항구로 떼는데 거기 100명이 넘는 군단장 보위 사령관 100% 다 나왔습니다. 내가 넘어간 다음에 여기에 내가 딱 보니까 다 나왔습니다. 그 사람 총을 두고 아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한 사람을 잘못 임명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걔네가? 네.